마감됐고요. 자, UEFA의 볼리시안 4강 첫 경기 바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에파 vs 볼리션 자 바로 갑니다. 자, 초대 드릴게요. 자, 볼리션과, 유에파. 자, 들어오시고요. 팀원들 초대해 주시고, 중앙에 계세요. 자, 유에파 클럽 홈입니다. 유에파 홈. 볼리션 어웨이. 자, 1위 남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좋아요. 역시 해보신 분들 센스있게 바로바로 준비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거 진짜 핏게임이다. 아까 누구였죠? 자, 볼리션과 유에파 1대1 경기도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경기력을 보여주신 분들이거든요. 볼리션 구들님, 유에파 지방님, 이번 대회 때 굉장한 1대1 실력을 보여주신 두 분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이 양팀 간의 2대1 경기, 굉장히 어마어마한 실력자들 간의 경기, 굉장히 기대됩니다. 자, 지금 바로 갈게요. UEFA 대 볼리션. 야, 이거 미리 보는 결승전 같다. 미리 보는 결승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UEFA 대 볼리션. 자, 이런 경기 또 에이스까지 가면 또 재밌겠죠. 굉장히 재밌겠죠. 4132, 4132. 자, 포맷, 아, 바꿨네요. 4132인가요? 4132 그대로 쓰고요. 자, UEFA 원티드님과 최강전설 강혜연님. 자, 4123. 약간 지금 포맷을 수정하고 계세요. 그리고 볼리션부터 볼게요. 4132. 자, 스페셜 케미를 쓰고 있고요. 자, 여기는 대장카, 뭐, 프리미엄 케미인가? 뭐죠? EC가 들어갔는데, 섞여 있어요. 그냥 섞어 쓰는 것 같고요. 어차피 손가락으로 승부 보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4132인데 4132에서 한쪽으로 RW 호날두를 올렸어요. 공격적으로 RSST를 쓰고 있고요. 볼리션 클럽은 CFST, CDM, CM 이렇게 두면서 밸런스를 좀 맞춰준 것 같습니다. 자, 준비 완료되면 말씀해 주시고요. 볼리션 클럽 완료됐고요. UEFA 클럽도 완료됐습니다. 바로 한번 4강전. 4강전은 반말금 8분으로 진행됩니다. 반말금 8분으로 진행돼요. 반말금 8분. 4강전. 볼리션 대 UEFA. UEFA 대 볼리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재밌겠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자.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검은색 유니폼, 유에파 클럽이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가는 레스터 시티 빨간색 유니폼. 볼리션 클럽입니다. 굉장한 랭커들 간의 랭커들 경기 기대해 봅니다. 자, 앞으로 찔러줬고요. 자, UEFA 클럽.
초반 크로스 루카쿠. 자, 볼리슈 오돈신 치고 들어오고요. 자, 말디니 하지만 잘라냅니다. UEFA 원티드 앞으로 내줬고요. 루카쿠 띕니다. 하지만 주지 않고요. 자, 라이드 아웃드롭 유상철 뒤로 내줍니다. 아웃드롭. 자, 조지 웨야 트레에게 주고 뛰고요. 유상철 야야 뚜레. 하지만 또 한번 잘라냅니다. 볼리션 오던신. 아쉽고요. 터치 미스. 자, 이에이라 반대편 내줬고요. 헤딩 떨굽니다. 자, 뒤로 내주고요. 아웃드롭 사네티. 사네티가 잘라내고요. 유에파 클럽의 스로잉. 자, 반대편 해줍니다. 세르이오 라모스 호날두에게. 호날두 잘립니다. 라이언 긱스 다시 한번 잘라내고요. 호날두. 자, 반대편 중앙으로 메시. 메시 중앙 쪽으로 침투해 오고요. 야야 트레 호날두에게. 호날두 잘 찍어줬고요. 하지만 읽어냅니다. 루카쿠. 아, 루카쿠가 방금 앞쪽으로 좀 봤다면, 에이패스를 봤다면 어땠을까.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유상철 아웃드롭 큐브스트 쳐주면서 중앙으로 한번 갈 것 같은데요. 자, 라보나 패스. 자, 유에파 QW 좋아요. 이거 좋아요. 왔어요. 완벽한 찬스. 루카쿠이. 야, 이거를. 야, 루카쿠는 왼발인데 바로 그냥 진행 방향 그대로 파포스를 봤다면 어땠을까 싶은데. 아, 이게 너무나 아쉽네요. 자, 크로스 올라옵니다. 자, 호날두 에이 잘 찔러졌고요. 떨궈졌습니다. 마무리 야야 트레이 나무. 마무리 야야 트레이를 RS 공격수로 배치를 하면서 야야 트레이의 완벽한 마무리. 야, 떨궈주고 잡고 마무리 야야 트레이. 떨궜네요. 역시 루카쿠의 헤더 기가 막혔고요. 자, 이렇게 UEFA 클럽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아웃드롭 사네티 뒤로 내주고요. 아웃드롭. 자, 잘려요. 지금 급해졌습니다. 볼리션 클럽은 좀 급해졌어요. 자, 측면 사이드 그대로 내주고요. 원티드 원티드 야야 트레. 야야토요 그대로 올려줍니다. 잡아내죠. 패스 주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대로. 와, 기가 막힌 정석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UEFA 클럽. 야, 기가 막힌 플레이였어요. 약간 여기서 루카쿠를 잡고 돌아왔을 때 공 슈팅을 가져갈까봐 지금 바로 붙을까 말까 하다가 뒤로 따라붙었는데 패스를 주면서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야, 오빠 센스민트님 별풍선 20개 감사. 스 오빠 UEFA 센스민트 20개 팬가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뒤로 내줍니다. 볼리즈 호돈신 사이드로 내주고요.
중앙. 중앙대지입니다. 제페토. 자, 이렇게 되면 전반에 2대0으로 뒤처지고 있는 볼리션 클럽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어요. 자, 원티드 잘라냅니다. 호날두. 야야 투로의 바디 페인팅. 중앙으로 대주고요. 앙카라 메시. 루카쿠. 루카쿠 올려줍니다. 헤딩이 아쉬웠고 마무리를 세컨볼을 따냈지만 코너킥 이어갑니다. 야, 요거에 또 세컨볼이 또 이렇게 떨어지면서 마티치 슈팅. 하지만 수비수 맞고 나갑니다. 코너킥. 반대사리가 준비하고 있고요. 바꿔주겠죠. 메시. 앙카라 메시 그대로 올려주고 마무리 헤더. 자, 이렇게 되면 2대0으로 앞서가는 UEFA 클럽 굉장히 기분 좋게 후반전 맞이합니다. 햇살님 다섯 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꿀쟁각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꿀쟁각 한 번씩 부탁드려요. 좋은 경기, 명문 클럽 간의 경기 재밌으시다면 꿀쟁각 한 번씩 좀 부탁드립니다. 자, 볼리션 오던시. 사이드라인 그대로 줬고요. 유상철 올라가나요. 마무리 하지만 잘라냅니다. 다시 한번 세컨볼 마무리 레이카르트가 잘라냅니다. 루카쿠 지금 뛰고 있거든요. 지금 뜁니다. 야야 투레가 뛰어주고 있어요. 앞으로 뛰고 있고요. 하지만 야프 스타미 먼저 앞섭니다. 비에라 사이드라인 말디니 여기 왜요? 박스 안에 잘 넣어줬고요. 하지만 옵사이드. 아쉽네요. 자, 짧게 마티치에게. 마티치 메시 중앙을 내줍니다. 야야투레 잘 넣어줬고요. 루카쿠 사이드라인 잘 봤어요. 호날두 또 한 번 라고 나오나요? 하지만 심리전에 낚이지 않고요. 중앙 내줍니다. 아웃드롭 사이드라인 잘 봤고요. 제페토 레이카르트가 잘라냅니다. 역시 레이카르트예요. 자, 호날두 주고띕니다. 사이드라인 다시 갔고요. 자, 호날두 큐브스터 좋아요. 자, 드래그백 다시 한번 큐브스터 포그바 잘 넣어줬고요. 야야 투레 하지만 잘라냅니다. 역시 스탐 사이드라인 비었죠. 기익스 라이언 기익스 잘 넣어줬고요. 바로 올라옵니다. 마무리 트레저기까지 미치지 못했고요. 호날두 자 이렇게 되면 역습이죠. 야야 투레 하지만 잘 읽어냅니다. 말디니 유상철 비이라에게 자, 시간은 70분 향해 가고요. 자, 이렇게 되면 골킥이죠. 자, 사이드 쪽으로 골킥 갑니다. 볼리션 오던신 사이드 아웃드롭에게 트레제게 잘 벗겨냈고요. 하지만 두 선수 간의 그 협력 수비가 굉장히 기가 막혀요. UEFA 클럽은 압박, 협력 수비가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루카쿠 주고 포그바 하지만 잘라냅니다. 시간은 76분. 두 골을 만들기에는 80분 전까지만 골을 넣는다면 두 골을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자, 잘 줬어요. 이 PK 아닌가요? PK가 아니고요. 큐브스터 마무리! 아우드롭의 완벽한 파포스트 슈팅 그대로 골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2대1. 야, 비에르가 잘 내줬고요. 잘 낚았고 파포스트 마무리. 야, 기가 막힙니다. 역시 자, 80분이기 때문에 공격기에 충분히 있어요. 2대1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 따라갈 수 있어요. 자, 호날두 좋고요.
하지만 UEFA 클럽 분명히 운영 들어갈 겁니다. 운영 들어갈 거예요. 자, 83분을 향해 가고요. 자, 서서히 가죠. 급할 게 없다 이겁니다. 자, 올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잘리고요. 하지만 세컨볼은 마티치에게 UEFA 클럽 잘라냈어요. 이거 옵니다. 이거 와요. 이거 옵니다. 킥스티고요. 킥스티고요. 자, 유상철. 자, 사이드라인까지. 사이드라인까지 가겠죠. 이거 옵사이드 아닌가요? 야, 필 스미스가 너무나 아쉽다. 방금 말디니 쪽에 줬다며. 이게 말디니 쪽으로 갔다면은, 참, 아쉽네요. 자, 하지만 아직 86분입니다. 90분에 추가 시간에 계속 오늘 경기에 있어서 계속 추가 시간에 골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2대1입니다. 자, QW. 자, 잘라내거든요. 지금. 유상철. 중앙으로 주고요. 트레제게. 사이드라인 가겠죠? 하지만 UEFA 원티드님의 수비가 너무나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운영 가겠죠? 사이드라인 쪽에서 QW 주고요. 설마, 한 골이 더 나오나요? 나오나요? 나옵니다! 야야 토레! 두 번째 골. 야야 토레가 두 골을 만들어내네요. 공격수로 쓰기 이렇게 좋습니다. 야야 토레. 기가 막힌 슈팅님 별풍선 5개 감사. 자, 이렇게 되면은 거의 UEFA 클럽의 첫 세트는 거의 확정적이라 볼 수 있죠. 햇살님 5개 감사합니다. 이야, 잘하네요. 두 팀 다 너무나 잘하는데 UEFA 클럽이 팀전에서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대로 끝내기 싫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면 힙스를 불죠. 자, 이렇게 해서 UEFA 클럽이 볼리션 클럽을 3대1로 이기면서 첫 세트를 가져갑니다. 자, 첫 세트를 가져갔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대1 경기. 1대1 경기로 가죠. 자,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오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1대1. 자, 볼리션 구들님이 오셨고요. 볼리션 구들님 홈으로 가시면 되고요. 구들님 홈. 어웨이. 자, 이 두 분 여러분들 진짜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컨트롤컵 대회에서 이 두 분이 1대1 경기 기가 막힌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구들님은 오늘 경기를 했고 지방님은 어저께 경기를 했는데 너무나 엄청난 실력 보여줬어요. 진짜 기대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멘트 저도 자 UEFA 대 UEFA 지박 대 볼리션 구들 대 UEFA 지박. 어마어마한 실력자입니다. 이번 대회 가장 핫한 1대1 실력을 보여주신 두 분이에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자, 이 진짜 이거 엄청나게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스케 대 대장. 야, 기가 막힙니다. 대장 아니네. 오바메양이 대장 아니죠. 루카코 대장 아니고 그냥 팔카팀. 구들님 바로 준비됐고요. 자, 4-2-3-1, 4-1-3-2 원톱과 투톱 가는 경기. 자, UEFA 지방기도 완료됐고요. 저는 진짜로 이 경기 너무나 기대됩니다. 진짜 기대하고 있어요. 정말 명경기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다 완료됐고요. 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이 경기 너무 기대됩니다. 자 반말근 8분으로 진행되고요. 바로 갑니다. 아, 너무나 기대됩니다. 자, 이번 경기 때 정말 너무나 좋은, 이번 대회에서 너무나 좋은 경기를 보여준 두 분이기 때문에 진짜 보신 시청자분들도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 두 분의 경기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붉은색 유니폼 볼리션 구들림이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파랑색 유니폼 유에파 지방님입니다. 자, 기대 보고요. 좀 집중할게요. 자, 루드 글리트 중앙으로 내주고요. 차범근 사이드 다시 한번 내줍니다. 글리트 중앙으로 내주고요. 박산 크로스 그대로 올라오고요. 잘라냅니다. 유에파 지방. 사이드 주고요. 서서히 빌드업 합니다. 데로시 마르크스로 사이드 내주고요. 하메스 다시 한번 뒤로. 자, 이게 숨막히는 대결이 될 것 같아요. 이 두 분의 굉장한 실력이라는 거를 두 분 다 지금 보셔가지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침착하게 들어옵니다. 볼리션 구들님도 지금 굉장히 오. 자, 이거 사이드 나거든요. 사이드 나거든요. 자, 크로스 올라오고 마무리를 이거 잡아내지 못합니다. 차범근. 자, 살려내고요. 아직 살아 있어요. 공격 기회. 자, 한번 보고 와. 잘라내고요. 자, 이번 경기는 볼리셔 구들님이 잡아내지 못한다면 UEFA 클럽이 결승으로 갑니다. UEFA 지방님이 이긴다면 바로 그냥 UEFA 클럽을 결승으로 끌고 갑니다. 자, 포그바 바디페인트 기가 막혔고요. 이번 큐브스터 사이드라인 쪽에서 자, 보아탱 뒤로 내줍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포그바 중앙으로 내주고요. 오바메양 주고 바디페인트 한번 가져갔다면 아쉽고요. 자, 볼리신 구들을 미아의 발락이 사네트에게 사네트 다시 한번 발락에게 발락 다시 한번 사이드 내줍니다. 사네트 발락이 다시 이어봤고요. 반바스텐 들어가면 야 이게 들어가냐. 야 이거는 골키퍼가 야 이거는 걸레법 했거든요. 세컨볼이 날 보면 이게 들어가네요. 뭐죠? 이게 반대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반대살이의 재평가. 이게 들어가네요. 약간 행운이 따른 골인데 이게 파워포스트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거 키퍼 너무나 아쉽네요.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야 엄청난 파워슈팅. 자, 이렇게 되면 UEFA 지방이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오바메양에게. 자, 오바메양 라모스에게. 자, 라모스 그대로 이어갑니다. 자, 호날두 자, 중앙 내주겠죠. 중앙 내주겠죠. 노스톱 파워포스트를 이거는 힘이 남으셨고요. 마지막 어우 스쿠터 바보 와 정지 스쿠터이 나오고 이걸 파워포스트로 꽂았는데 보세요. 정지 스쿠터는 이거는 이게 사성도 정지 상태에서 AS를 치면 이게 나갑니다. 시프트를 누르고 쳐준다면 개인기 키를 누르고 치워준다면 저렇게 나가거든요. 야, 두 분 역시나 기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한 명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예요. 자, A패스 좋았고요. 반바스텐 자, 쿨리트 호날두 자, 쿨리트 다시 한번 발락에게 호날두 올려줍니다. 1패스 기가 막혔고요. 하지만 잘라내는 UEFA 지방. 자, 이거 지금 또 사이드 쪽 나거든요. 하메즈 중앙레입니다. 데로시 전기. 역시 두 분은 진짜 공격 굉장히 많은 골을 만들어냈던 두 분이기 때문에 오바메양 포그바. 자, 포그바가 자 아직 마지막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아쉽네요. 이거는 약간의 이거
이게 쇼페인팅 미스가 난 것 같고요. 가끔 나죠, 저런 상황. 쇼페인팅 미스. 굉장히 고수 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긴장을 하셨을 거예요, 두 분 다. 그렇지만 긴장한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좋은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 와, 재밌습니다. 자, 이거 골 장면 이제 보고 갈게요. 기가 막혀. 뭐죠? 이거 뭐죠? 왜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야, 골 넣는 걸 보여줘라. 뭐죠? 자, 이거, 아, 루카쿠 궁뎅이 맞을 뻔 했어요. 잘못 쳤으면, 까딱 했으면 루카쿠 맞을 뻔 했습니다. 어? 어? 오, 깜짝아. 그러지 마요. 어, 깜짝 놀랐네요. 자, 보아탱. 굉장히 응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신이 찍은 팀이 이겨야만이 시청자 참여 이벤트를 하니까. 포그바 아메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야, 개인기 좋아요. 개인기 좋습니다. 오바메양. 야, 잘 떠올렸고요. 다시 한번 루카쿠. 와, 기가 막힙니다. 야, 굉장히 박스 안에서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에파 지박. 하지만 이거 역습이 있어. 이거 역습 나오고 또 골리트 역습 나옵니다. 역습 나와요. 이거 수비해내나요? 수비해냅니다. 보아탱 역시 쉽사리 내주지 않는 유에파 지방님. 포그바 사이드 내주고요. 하메즈. 데루시 침착하게 다시 한번 빌드업 해줍니다. 세르히오 라모스 중앙까지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 이거 잘리면은 역습당할 수 있어요. 라모스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역습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격을 성공했는데 호날두. 야, 이건 옵사이드죠. 이건 옵사이드입니다. 자, 옵사이드였고요. 아쉽고요. 자, 말디니가 크게 주고요. 하지만 잘라냅니다. 마르코스로 사이드에 다시 한번 하메스를 굉장히 잘 써주는 유에파 지방님입니다. 지금 많은 유저분들 중에는 또 하메스를 많이 쓰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하메스를 오바메양 심리전 기가 막히고요. 심리전 다시 한번 중앙입니다. 포그바 반패지 마무리 슈팅. 야, 수비수한테 걸리면서 슈팅이 약간 굴절됐는데 파워가 아직 있어요. 이거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큐어버스터. 정말 비에라가 잘라냅니다. 자, 가고요. 우리 친구들 아, 이렇게 되면 코너킥이거든요. 자, 볼리전구들의 코너킥 빠르게 올려줍니다. 반바스텐의 머리에 닿지 않으면서 유에파 지박의 공격권. 마르코스로 사이 또 내주겠죠. 하메스를 굉장히 잘 쓰는 유에파 지박님이에요. 하메스 로드리게스. 여기서 다시, 와, 개인기 좋아요. 드리블 좋습니다. 야, 이거는 열렸어요. 이렇게 되면 유에파 지방님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2대1 역전을 성공했고요. 야, 이거는 열려버렸어요. 이게 기가 막힌 AS 페인팅이었고, 루카쿠의 마무리. 야, 이게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유에파 지방님이 지금 84분인데, 자, 볼리션 구들님은 여기서 성공을 해줘야 볼리션 클럽을 에이스 전까지 올려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대로 유에파 지방님이 승리로 끝나면 유에파 클럽 결승 진출이에요.
스쿠트는 좋고요. 자, 호날두. 중앙레주고요. 데로시. 야, 이렇게 되면은 89분인데 약간의 운영이 들어갈 수 있는 UEFA 지방님이 자, 14리 슛. 그렇죠. 그렇죠. 약간의 운영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자 이렇게 되면은 거의 90분 추가 시간 플러스 추가 시간이 1분인데 1분이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잘라내고 아, 프리킥. 이게 또 프리킥입니다. 이게 또 프리킥이에요. 밀어주겠죠. 그렇죠. 급할 거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야, UEFA 지방님도 잘하시네요. 자, 이대로 끝날 것 같은데. 오, 안 끝내. 오, 이렇게 끝내면서 UEFA 지방님이 2대1로 역전에 성공하면서 UEFA 클럽을 결승에 끌고 갑니다. 야, 이렇게 끝나네요. 양팀 간의 경기. 별풍선 10개 감사. 쓰읍바. 햇사님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볼리션 클럽도 구들린도 굉장히 좋은 실력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에서 UEFA 지방님이 승리를 따내네요. 야, 재밌네요. 이 경기 재밌어요.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되면 UEFA 클럽이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자, 볼리션 입장에서 굉장히 아쉽고요. 자, 이렇게 되면